자, 일단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700X 시리즈 3580 오로즈 마스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 제이시언, 네, 제이시언에서 물건 대여해 주셨습니다. 네. 아 잠깐만, DB오트 좀 보고 갈게요. 자, 오로즈 마스터 다 필요 없고 357mm, 75mm, 3.6 몇이야 이거? 3.75 슬롯이네. 와, 존나 크다. 예, 쩔게 생겼다. 자, 쩔게 생긴 그 그래픽 카드. 와, 진짜 개무겁다 진짜. 이거 매뉴얼이겠죠, 그죠? 다 안 보겠습니다. 이거 봐서 뭐해? 젠더. 젠더 스티커고요. 그래픽 지지대 있어요. 네. 와. 와. 와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존나 커 진짜. 와, 아 그래, 이 보이냐 이거 지금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데도 지금 이 엄청난 사이즈가 이 보입니까 이거? 쩐다 진짜. 어 존나 이거 무식하게 생겼네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와, 그래 이 정도는 돼야죠. 네. 네. 자, 봐봐 이 그 남자의 손으로도 다 안 지워지는 이 엄청난 크기를 보라고 이게. 봐봐. 와. 아,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원래 기가바이트는 포트를 많이 달아주기로 유명한데 이게 하나가 없네 지금. 그래픽 카드라면 뭐 이런 맛이 있어야죠. 아, 뭐 오로즈 마스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품이 끝내줍니다. 예. 오로즈 마스터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포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뭐 제품은 뭐 특정 시점부터는 끝내준 게 좋았어요. 예. 이게 냉각 솔루션은 솔직히 거짓말을 못 하거든. 저게 저 크기만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집어 넣었을까. 와. 스타트 켜기도 힘들어. 아, 너무 커가지고 스타트를 하기가 힘들어. 자, 보시면 이제, 자, 요게 그 오늘 보여드릴 이제 오로즈 마스터 이펙트예요. 예,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제품입니다. 크기 딱 봐도 엄청 크죠, 그죠? 굉장하죠? LCD 있습니다, 예. 네, LCD 보이죠, 이거. 이게 막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타임스파이 한번 돌릴게요. 자, 그래픽 스코어 28,141이고 65도, 56도, 76.8도입니다. 험악한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지금 귀에 바짝 갖다 대고 들어봤는데 소음이 거의 없어요. 에. 진짜 그냥 바람 조금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 자, 이걸 가지고 소음에 불만이 있으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에이. 전력 소모량은 320W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오로즈 마스터. 네, 오로즈 마스터 3.0이라고 해서 점수 손실이 생각보다 나지 않아요. 아까 보면은 그냥 한 4% 정도 난 것 같아요. 4%. 왜냐면 그 4080하고 점수가 비슷하더라고. 3.0이어도 점수 손실이 거의 없다.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보여드린 오로즈 마스터는 네, 발열이면 발열, 소음이면 소음, 외형이면 외형, 네, 모든 게 다 끝내주는 제품이죠. 비싸서 못 사는 거지, 그지? 네, 제품이 비싸서 못 사는 것일 뿐 제품 자체는 끝내준다. 하여튼 오늘 제품은 네, 제이시언에서 물건을 대여를 받았고요. 네, 제품 자체는 뭐
아니, 이런 제품을 가지고 솔직히 누가 까? 제품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다만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케이스 호환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